지방자치대가 어떤 거다라는 혹시 그런 관심 같은 거 있었나요? 아, 아니요. 지방단체 같은 작은 곳부터 발전을 해야 큰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뭐 시장까지는 이게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희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안희성입니다. 네. 자,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 30주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죠? 헌법과 조례를 주제로 해서 세종시에 위치한 KTV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종시에는 행안부가 있고 뭐 정부기구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국회도 분원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곳 세종시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게 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의 일부 순서가 예. 헌법과 지방자치거든요. 그래서 헌법 전문가이신 이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또 뜻깊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이구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면 또는 또 저희 그 앞선 1회 방송을 보셨다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헌법과 지방자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일단 지방자치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개념인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헌법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봅니다. 저기 적다시 말해서 이 정치와 국민 생활 또 경제를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곳으로 그 운전자를 데려가죠. 네. 그래서 이 헌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곧 예,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방정부가 잘 굴러가느냐 아니면 못 굴러가느냐 또 그것은 국민 생활이 또 국민 행복이 달성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그런 자체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실제 우리로서는 좀 멀게 느껴진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헌법에 우리가 약속해 놓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근본 이념으로 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라고 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버텀업으로 예. 마을부터 먼저 민주주의하고 가까운 데부터 민주주의를 하다가 결국 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민주나라를 만들게 됐던 것인데 우리는 이제 식민지를 겪고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탑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 이념,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의 존재이고 예. 그들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꾸려가자라고 하는 이념을 그 내세우고 있고요.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풀뿌리 민주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이념의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 약속한 거를 좀 빨리 제대로 실현하자라는 차원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국민 항상 국민 전체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 민주주의는 국가에서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설계한 이 몽테스키유라든가 이 루소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조그만 마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국민이라고 할 때는 전체 국민이 있고 그렇죠. 부분 국민이 있습니다. 예, 예. 마을 단위의 주민은 부분 국민이죠. 그래서 이 국가 전체의 국민이 결정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국가 예. 전체에 관련된 문제고 아하. 우리 동네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민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은 원래 자치권을 다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이제 지방 정부에 위임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보셔야지 정확한데요. 네.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지방 제도가 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치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 일제의 식민지 체제는 의회나 대의정치가 없는 행정일변도의 일종의 군정체제였습니다. 헌병이 경찰을 대신하는 체제였고요. 일제의 조선 총독들이 대부분 육군 대장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우리 지방제도가 행정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통치로 굳어졌고 그것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마치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상관없이 관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자치권에 관한 개념도 좁은 의미의 법적 개념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통치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헌법 구조에서 보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지방정부의 통치권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기우 교수님이나 저나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 목록 안에다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기본권을 그 규정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요. 사실 국민 주권이 마을 단위에서 또 지방자치의 그 단위 단위들에서 표현된 거 이게 바로 자치권이고 그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위임받아서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주 쉽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자치분권의 개념이 탑재된다면 이 자치권이 좀 더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사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중간에 몇 고리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몇 조항들을 아예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집어넣자.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네. 헌법과 지방자치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신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특히 이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뭐 기여할 일이 있으면 기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 전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처음 이제 30년이 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특히 그 아주 창의적이고 또 역량도 매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자치재정권 이 양 측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매우 많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헌법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전 총리님 그 생각이 어떠신지요? 평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좀 작아져야 된다 이런 강조도 많이 해 오셨는데요. 헌법이 지방자치를 오히려 좀 가로막고 있다, 저해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이? 예, 우리 헌법이 이제 130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 행위 가지고는 이제 2개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개 조항도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또 의회를 둔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풍부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그럼 지방자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다들 지방분권이 더 신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들 공감을 할 텐데 이제 권한을 지방에 유임을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자치 입법권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자치 재정권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좀 제대로 못 해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말만 하시지 말고 진짜 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개헌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실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커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당연합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신장해 오는 것을 보면서 다들 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국회에서. 그랬죠. 예. 그 입법을 통해서 자치 입법이 좀 가능하도록 뭐 지방의 그 권능을 좀 강화해 준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입법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어떻게 그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저 정세균 총리님께서 국회의장 하실 때 그때 이제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드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야,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그 의장님이셨죠. 이 개헌에 대해서 남다른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잘 추진이 안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은 많이 하는데 실행이 안, 행동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특위위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또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그겁니다. 지방을 어떻게 믿냐 하는 불신감입니다. 그런데 국회보다도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요.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는 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치 입법권입니다. 이것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정청님께서 또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공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너무 당연하게 개헌을 해야 된다. 뭐 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고무적으로 들렸습니다. 개헌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지방 그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제 1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과 함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분권의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자치분권을 했더니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때 훨씬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그 자치분권 개헌을 포함해가지고 그 이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초등교육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지금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네. 행정경찰 정도는 기초 단위까지 아예 내려서 바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초등교육과
행정, 그 치안 이 두 가지 정도를 과감하게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지금 우리 그 K-방역이나 이런 것을 해온 우리 국민들의 실력이나 지방정부의 실력을 볼 때는 능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1년만 해도 예. 정치적인 자치의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높아질 거다. 그러면 자치분권 개헌은 누가 못하게 할 수 없는 차원까지 바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치를 해봤더니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네. 그런 효능감을 몸소 경험을 하면 네. 결국은 개헌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네. 네. 그러면 헌법과 자치권, 이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더 구체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8장을 보겠습니다. 117조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18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아, 일단 좀 말이 어렵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지방자치 규정에는 조금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 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예.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아, 117조 1항. 근데 이게 법령에서 예. 국회와 이제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에서 너무 상세하게 규정해 가지고 이게 재량권을 뭐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해 가지고 마을 단위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도나 이 경기도 같이 막 큰 예. 이런 그 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아, 이러니까 그렇죠.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다른 나라 헌법도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이 우리 읍면 수준 이런 작은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도에 대해서는 입법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이 우리가 지금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은 이제 이 도에 대한 뭐 인구 1,300만인 경기도도 예. 뭐 저기 인구 한 뭐 몇만 명 되는 이런 데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헌법을 보완한다면 예. 이거를 그 이게 도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부여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 소위 말해서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또 유치원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저 성인이 된 어른이 된 이 도한테 어른처럼 이 덩치가 큰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급이 이제, 안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그 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딱 가둬버리는 거죠? 네, 가둬버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 이제 인용을 안 했는데 지금 항상 보통의 헌법학자들하고 예. 이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분들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헌법 37조 2항입니다. 자,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네. 좀 해봤거든요. 37조 2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 이런 내용이네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법률로서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법률에 근거하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동네 그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에 그 동네 청년들이 밤에 이제 소주를 마시고 병을 깨가지고 이제 그 놀이터에 뿌리고 예. 이렇게 가면 이제 다음에 애들도 다치고 다치죠. 밤에 또 술 먹으면서 시끄러우니까
이웃 사람들이 뭐 당연히 항의를 하고 신고도 놓고 뭐 그러겠죠. 뭐 평화로운 생활을 그렇죠. 해치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그거를 그 조항에서 조항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 예, 예.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 법률에 근거 없이 왜 그런 조례를 정하냐. 네. 아,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 공원에서는 술 먹지 말자 이런 예. 조례를 해도 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위임을 안 해줘서니까 네. 못한다.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발을 묶는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나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마라. 예. 이러니까 이제 손발이 콱 묶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지방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예, 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겁니다. 그 묶고 있는 이제 규정이 말씀하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렇죠. 아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 지금 현재 그 헌법의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사실 그 법령 등의 령, 네. 명령을 명령. 말하는 예, 건데 예. 이건 행정부의 그의 명령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행정 중심의 지방 제도 예, 이 예. 관성을 깨려면 일단 영자는 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법령과 법률 한 글자 차이인데 상당히 영향이 많이 네, 달라지는군요. 굉장히 큰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준연방제를 하겠다. 근데 준연방제의 뜻이 뭐냐면 경기도나 서울시나 부산시 정도 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라면 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준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현재의 헌법 구조하에서는 해석을 통해서 그 돌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광역자치의회가 자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법률, 네네네. 경기도 법률, 세종시 법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법률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야말로 겁니다. 자치 입법권이 아주 의미 있게 확대되는 거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지방 도시에서 그 도심 한가운데 사우나에서 큰 불이 났는데 거기 이 소방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예. 그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었는데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소방관들에게 없어서 그랬죠. 아까운 인명이 많이 상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려면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 국회가 이걸 제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다른 지방도시에서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일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충청북도 의회가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나자마자 바꿨을 것이고 네. 아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불자동차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차 좀 상하더라도 끌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도의회가 정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네. 저는 이런 식의 좀 그 약간 좀 흥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 국회가 일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국회만 보고 있다가 국민들이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그 법률에 준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도의회에라도 나눠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 그게 말씀하신 준연방제라는 그렇습니다. 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방법은 네.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더 네. 좋아할 거는 그 이게 37조 2항의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네네네. 이거를 저 지방에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는 이미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게 곧 법률이다. 예. 네. 그래서 그
1925년 이후에는 뭐 스위스에서는 뭐 조례로 세금 부과부터 위험 방지를 위한 저 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 아까 소방도로 뭐 이런 예. 것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걸 지방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헌법학자들이 좀 완고한 분들이 많아요. 예. 이국훈 교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예. 그래서 이거를 꼭 국회에서 정한 그 법률만 법률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법률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완고한 헌법학자들 또 그 판사들, 법률가들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까 이국훈 교수가 함께 일하면서 이걸 그러면 지방 시도의 이 조례를 자치 법률로 바꾸자 예. 이런 이제 국의 지책으로 그런 방안도 내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두 분이 하시는 얘기는 같은데 차라리 지방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과 지방에서 법률을 제정 자체가 하도 어렵다 그러니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례를 법률로 하면 된다. 지금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그래요. 말씀은 사실. 예.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국훈 교수님이 말한 자치 법률로 하는 게 그 헌법 해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개헌을 할 때 자치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을 반드시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헌법 속의 기본권으로서의 우리 주민들의 자치권이 분명하게 명시가 네.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강조해주고 싶으신데요. 그래요. 자, 이런 국민적 논의에 또 의견을 꼭 피력하고 싶다는 네. 분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예.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광재 국회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요, 의원님, 그 스튜디오에 두 헌법학자분을 모시고 그 헌법과 지방자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명목상 돼 있지 실질이 없죠. 첫 번째로는 헌법 제120조의 균형발전이 있는데 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자치가 스스로 법률과 예산, 인사 조직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헌법 제117조의 자치권인데 네. 균형발전과 자치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어야만 저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답게 스스로 혼자 걸어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국회에서 법안을 새로 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지방의회, 특히 뭐 광역단체의 지방의회라든지 이 정도에서 지방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는데 지금 국회에 계시니까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여러분 일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법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법이 안 바뀌는 거죠? 국회의원이 안 바꿔주는 거죠? 국회의원이 왜 안 바꿔주는 거죠? 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국회가 다 모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요. 강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눈을 치우는 예산이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무려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법률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적설량이 많게 되면은 중앙정부가 50% 이상을 보조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스스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그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방에서 지방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현장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적극 찬성하시네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이제 곧 어쨌든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계속해서 당분간 국회의원 회기는 임기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예.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자치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자치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직권으로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처럼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강원도는 알프스처럼 만드는 것을 스위스처럼 국가가 되는 그런 길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고 또 서울은 서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GTX A, B, C, D 이런 온갖 철도를 수십조 원치를 까는데 강원도나 부산이나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1조 원 정도 예산 그 지방 철도를 까는데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한 재정의 이전이 있어야만 지방이 산다. 지금처럼 균형 발전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서울도 어렵고 지방도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대규모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아주 역설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또 바쁘신데 또 오늘 연결 정말 고맙습니다. 이강재 의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전 총리님이나 이강재 의원이시나 다 개헌의 중요성을 그러니까요. 아주 강조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 막혀서 다른 걸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실 때도 많이 느끼신 모양이에요. 네, 네. 아마 뼈에 사무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개헌 말씀을 주셨으니까 개헌의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예. 아, 그 임기 한 그 초반 2년 정도에 개헌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한쪽 정당이 한 180석 가까운 그렇죠. 의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정부가 어느 쪽에서 구성이 되든지 간에 여야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자치분권에 관해서는 합의를 해서 네. 차기 정부의 임기 초에 국민들 앞에 이 저 자치분권 개헌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들은 차근차근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분권은 사실 여야 누구에게 더 득이 되고 또 그 득이 덜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에 사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내년 후년 한 봄까지는 개헌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치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전화 연결되신 분, 화상 연결되신 네. 분들도 많이 찬성을 해 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치 입법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네. 적어도 지금 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적인 전통성도 정통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치 법률 정도를 입법할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등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헌법의 조문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좁은 의미의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이건 사실 자치가 아닙니다. 지방 행정인데 이 시대는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야가 결국 그 당내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내 경선이 다 끝나서 후보가 결정되시면 그 후보들은 다른 그 공약도 중요하지만 1번 공약으로 자치 분권을 어떻게 그 이끌어 가시겠는지를 공약으로 내주시면 좋겠고 네. 그 공약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까지를 제안한 상태에서 헌법 그 대통령 선거를 좀 치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시는 것처럼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데 예. 그 지방선거는 여야가 함께 어느 정도 합의한 자치분권의 이와 같은 헌법 개정의 방향을 놓고 더 강화되는 자치정부를 누구에게 운영하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선거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자치권이 있는 국민이 스스로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교수님은 그 개헌의 방향이나 방법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체가 국민의 그 고통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고통을 더하고 있고 또 무슨 각종 진영 논리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예. 그런 거를 아마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약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일정을 제시하면 일반 국민들도 야 그러면 우리의 뜻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끌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헌이 이제 이 국회와 대통령의 그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개헌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민주공화국을 잘해와서 G7에 계속해서 초청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치분권은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그 스스로 주도해서 빨리 가는 것이 그것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에게도 더 득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헌법의 한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끝으로 꼭 뭐 내가 이 얘기는 오늘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네. 못해서 좀 아쉬우신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이 저기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국가를 아래에서 위로 건설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아까 이국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관치주의적인 그 위에서 끌어가는 이제 이런 것을 아래로부터 혁신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뭐 이런 걸 하자는 것인데 아까 균형발전 말도 많이 나왔는데 예, 예. 지방분권 없이 균형발전 없다. 왜냐하면 손발이 묶여있어 우리 지방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걸 묶어놓고 돈만 퍼붓는다고 균형발전이 되겠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아래로부터 국가를 바꾸어 나가는 국민이 주도하는 또 우리 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국민에게서 어떤 정당성을 찾는 그거를 위해서 예,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도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외국 분들이랑 줌으로 학회 같은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학술 발표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K-방역 이걸 잘 아세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취지의 격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각각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방에 저는 포항에 사는데 예. 지방에 사는 분들은 2등 시민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식의 좀 열패감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는 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방자치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를 가까운 단위에서부터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열쇠는 지방자치, 그렇죠. 균형발전 안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효능감이라는 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 의견을 냈을 때 그 바뀌는 걸 보면 더 적극적이 되고 네. 더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좋은 예가 있는데요. 네네. 그 얘기까지 스위스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 브루노 프라이 교수인데요. 이분이 평생 연구를 한 게 행복하고 지방자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연구해 본 결과 지방분권이 많이 된 지역일수록 예.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 오. 또한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서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쁘신 가운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부에서는요. 조례를 소재로 자치권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 조례와 지방자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방자치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세상은 복잡하고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중앙정부가 그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정책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일을 해오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에 대해 참 느끼는 게 많은데요. 지방자치 성과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바로 민심입니다. 토론과 소통의 공간인 광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맞춤 옷입니다. 주민 개개인의 희망을 조화롭게 담아 모두에게 딱 맞는 맞춤 옷,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조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차재권 부산부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차재근입니다. 네, 그리고 이향수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2부는 조례와 지방자치. 앞서서 우리가 헌법과 관련한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2부의 시작을 조금 아픈 얘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지방자치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한과 기능을 고려할 때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앙집권 국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68.1%로 지방분권 국가 22.2%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외십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네, 뭐 사실 뭐 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과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뭐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시대 거치면서 굉장히 그 왕조 그 시대가 길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굉장히 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그 시행한 것은 1990년대 이후고 91년도에 뭐 지방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95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하면서 한 30여 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우리 그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떤 체감도는 상당히 조금 그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차 교수님은 어떻게 이 결과 보셨어요? 저는 국민들이 대단히 그 지혜로운 해안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을 해보면 7대 3의 비율을 정확하게 거의 가깝거든요. 네. 그런 현실을 그대로 좀 인식을 해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그 엄청난 민주주의를 성취하듯이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의 산물로 사실 만들어낸 게 지방자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치의 어떤 권력투쟁 과정에서 선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지방자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딱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가 7대 3인데 이 결과가 68% 대 22%가 나왔다. 이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어쨌거나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3배 이상이 난다는 거는 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주세요? 뭐 저희가 이게 좀 자조적으로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이하 자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하자치. 네. 근데 지금 지방분권 국가로 인식되는 게 22.2%니까 이할 자치에 딱 맞게 예,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실제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는 뭐 썩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뭐 이유가 이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전체 사무가 한 4만 6천 건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한 3만 1천 건이 국가사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67.7%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오, 중앙정부에서 뭐 하는 일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이렇게 좀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한 20%밖에 생각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자치 그 행정권도 저희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저희가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하다못해 저희는 기초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광역지방정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최근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만들 때도 광역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방의 주민들께서는 그건 뭐 광역이나 중앙에서 하는 거를 너네가 조금 뺏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정이 있어야지 실제로 주민들이 더 효용감 있게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텐데 예, 재정이 지금 뭐 이할 재정이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2차 재정 분권이 되면서 2023년이 되면 한 27.4%까지 지방 재정권이 확대가 되긴 한데 예. 여전히 취약하죠. 한 6대 4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야지 지방이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치 입법권도 좀 취약하고 자치 행정권도 취약하고 자치 재정권도 취약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무슨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거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효능감도 그만큼 조금 떨어지시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정할 수 있는 법과 같은 느낌의 것이 이제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라는 게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긴 했습니다만 뭐 법 밑에 조례다 뭐 이제 이런 정도만 알지 실제로 직접 한번 보시기에 구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 어떤 거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예요. 헌법 네. 117조 지방자치법 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거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 규정이 조례죠. 그래서 법률적인 형태로 보면 헌법, 법률,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조례가 시행령보다 정부가 하는 시행령보다 더 취약하고 시행령 안에 묶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 입법권이 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약하다 여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사실 그 지방자치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 그럼 차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리라 뭐 생각합니다. 할 말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불만이 좀 많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 조례는 시어머니가 아마 한 세네 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다 층층이 다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게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위반한 뭐 업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근데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려면 반드시 법령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 조례를 만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례 위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할 수 있는 범위는 과태료 1천만 원 범위. 그건 사실은 거의 경범죄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아예 막아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표준 조례안을 아예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만들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금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저는 제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차제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뚫고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1년간 예. 그런 뭔가 좀
이 저 반란을 일으키는 기분으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조례의 역습, 뭐 지역의 역습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서 한 적이 있죠. 조례의 역습. 예, 예. 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좀 바꿔보자. 그렇죠. 네. 예.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실제 있었던 사례, 특히 이제 차정훈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 운동의 한 사례를 취재를 해봤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드넓은 이곳은 부산 광역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차량을 몰고 나선 손용임 씨는 30년 동안 동해 납품에 종사해왔습니다. 납품의 시작은 주차. 서둘러 주차하고 주문 명세서 확인을 한 후에야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도로변 주정차는 불법 아닌가요? 불법 맞습니다. 맞는데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건 입고가 납품의 끝이 아니랍니다. 상품 진열에 이어 유통기한 확인까지 해주어야 한다는데요. 작업 몇 시간이나 하시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물량 것들만 한 두 시간은 더 잡아야죠. 업장 한 곳당 평균 한 시간은 걸리는 납품 업무. 실적으로 저희가 납품업체뿐 아니라 고객님들에게도 주차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저희뿐 아니라 다른 타마트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업장들의 열악한 주차 시설도 납품업자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타운 냉동 냉장 다 포함해가지고 약 한 100종류는 안 될까요? 식품 신선도 확인부터 제품의 정리까지 모두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30분 벌써 30분 넘었죠. 진열하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호점에서 제품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올 제품 체크하고 이렇게만 해도 또 한 30, 40분 지나갑니다. 무거운 물품에 빠듯한 작업 시간. 하지만 주차장은 고객들 차량으로 만석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도로변 주차 시간은 단 15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기야. 차 번호판을 가리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 납품업자들의 애로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부산 진구라든지 해운대구 또 동래구 이런 중심 상권에 있는 그런 소매점에는 납품업체들의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그래서 지난 8월 부산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납품을 장차부터 해서 하차까지 그리고 진열까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15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면제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납품용 트럭의 경우 주정차 과태료를 구청장과 협의해 자동으로 유예시켜주는 조례인데요.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례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공방이 이루어지는 사이 지난 9월 30일 부산지역자치경찰위원회는 생계형 납품 차량에 한해 도로주정차를 30분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품을 하차하고 공수받고 진열하는 데 있어 많은 데는 1시간 넘게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30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부산 지역 납품 도매업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둘러싼 공방. 조례 제정의 문제와 그 해법은 무엇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때입니다. 야.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부산에서 이 도매업자, 납품 도매업자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가 된 겁니다. 부산시 의회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저기 지금 문제가 VCR에서 나오는 부산 진구는 특히 자영업에 거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납품 도매업자들이 갖고 있는 정말 생활의 애로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부산 진구청장도 발벗고 나서고 있고 특히 중소상공인 연합회장님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들이 또 의기투합을 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놓았는데
그게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국가 관련한 법률 체계에 관련 규정이 없다라든지 예. 아니면 그거는 경찰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부산 진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에 좀 적용할 수 있게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6개 구군 청장들하고 같이 조금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건데 그 정도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법률 위반 상황이고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지금 행정안전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 15분에서 30분 늘려주는 것은 해줄게. 왜냐하면 그건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던져줄게. 이건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만큼 받아먹어. 뭐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게 굉장히 사실 기분 나쁜 면이 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왜 시장이 자기가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 자체도 막냐.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계속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예, 그러면서 뭐 다른 또 입장들도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특히 이 박정현 대덕구청장께서는 저는 아까도 화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병상린을 느끼는 거죠. 예. 실제로 더 가깝게 느껴지셨겠어요. 그렇죠. 이 사례가. 네, 저희 구청인 오정동에 공구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공구 특화 거리 앞에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겼어요. 한 1.7km 정도. 그러니까 편도 3차선이었는데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면서 편도 2차선으로 이렇게 차선 하나가 사실은 사라진 거죠. 예,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그 양쪽에 공구 상가들이 다 있어요. 예. 이분들이 소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탑차나 이런 트럭들이 늘 와서 물건을 싣고 나르고 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침에 차가 막 밀릴 때는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권 침해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래서 대전시와 대덕구와 또 상인들이 계속 논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냐면 인도의 개구리 주차. 한쪽만 이렇게 딱 걸쳐서. 네, 네.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시간을 이렇게 보장해 주면 더 확실한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저희가 용기가 좀 없네요. 부산보다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불만들이 많고요. 특히 러시아어 시간에는 거기가 저희 천변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세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인들은 지금 저기 그 전용 차로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또 그 항의를 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편도 2차선 도로인데 네. 한쪽에 어쨌든 개구리 주차를 하더라도 트럭이 올라가 있으면 그렇죠. 일반 당연히 글루는 차가 못 가고 그러면 사실 편도 1차선 도로가 돼버린 건데 거기에 또 반을 걸쳐놨더니 이 또 인도로 통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몸이 불편하신 그러니까 분이라거나 양쪽 다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내 통행권을 막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핵심은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실정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예컨대 군 같은 아니면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얼라운스가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대신 또 도심지역은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하고 저는 그런 어떤 차이를 좀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구청장들이 스스로 조금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자율적인 어떤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는 그걸 굉장히 저는 제약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시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업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일반 도로를 운영하는 이제 자가용들은 또 자기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통행의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인도도 통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치권이 훨씬 저희에게 자율적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좀 완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를 요거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그러니까 자치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그렇게 하시는 진짜 박구청장님한테 박수라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실 보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에서 못하는 건 그 위가 해주고
거기서도 못하는 건 그 위에서 해주고 약간 이런 건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아니. 저도 이제 뭐 저 부산 진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대덕구에 거주하지도 않아서 조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예. 사실 이제 그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는 그 통행권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탑차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뭐 그 생존권도 걸려 있고 굉장히 예. 좀 이 논란이 좀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아까 지방자치법에 이게 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것은 조금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뭐 의견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의견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까 그 우리 허의로 MC가 이야기하신 대로 그 저 인도에 대한 어떤 또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좀 의견 수렴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 조례 제정이나 이런 그 지역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입법 예고나 뭐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 간소화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조금 이렇게 거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저희 차재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상위법에 있거나 특히 저는 상위법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법이 없을 경우에 상위법이 없을 경우에 그 특히 이제 법률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그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역에서 정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권한을 지방에 조금 많이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차 교수님. 저는 지방자치를 잘하는 국가들은 방금 이양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드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사실 페이버를 줍니다. 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묵살되고 법에 근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가는 쪽이 저는 좀 문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뽑아놓은 단체장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실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열린 개방된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은 그걸 저는 제대로 좀 허용을 안 해주는 게 대단히 좀 좋습니다. 안타깝다. 그 틈새가 굉장히... 이 변화의 시점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생활의 전환도 지금 그렇고 뭐 그 기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나 중앙법으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전체 외교나 국방이나 이렇게 큰 틀에서 지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방의 작은 살림 그리고 주민들의 세세한 삶의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 위임을 많이 해주시면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도 있고 지금 중앙정부는 지역을 어찌 보면 국민들을 못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완전한 옛날부터 내려오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구청장이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크라든지 이런 이동 모빌리티들이 많습니다. 가면 어디나 막 방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불편해서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부산시에 원전이 거의 10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30km 안에 2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원전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부산시장이 긴급 대피 명령을 주민한테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저 중앙 서울만 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권이 박탈될 그렇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거죠. 네. 그런 기초적인 결정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이 우리 지방자치법 그 22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우리나라 헌법 117조 2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사실 부산이 그 신고리 원전의 영향권 안에는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게는 주정차 문제부터 크게는 정말 대피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그 지점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을 걸리면 과태료를 내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가리시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범법 행위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변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그러면 주정차 위반을 잡지 말라는 도로교통법대로 하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은 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지역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공론화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권리. 네. 그것 정도는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주정차의 기본에 관련되는 도로교통법이 규정을 하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조례로 이렇게 규정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지금 어렵게 만드니까 실제로 시민생활도 어렵고 그 저희가 사실 구청장이 받는 민원 중에 민원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주차 문제. 아~ 네. 그러니까 주차 불법 주차 왜 단속 안 하냐 이 문제도 있고 주차장 왜 안 만들어지냐 이 문제도 있고 이게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그게 1순위예요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노력 중입니다도 솔직히 많이 하시죠. 네네. 노력 중입니다. 예, 실제로 그 대도시권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근데 대도시권에서 주차장 한 대를 그러니까 한 면을 만들려면 주차 한 면을 만들려면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요. 땅을 사야 되니까. 예,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대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도심권이 주차 문제가 있는 거지 외곽은 주차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슬기롭게 잘 해결하려면 기본법 하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이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될 텐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법률이라는 거를 규정을 하는지 그 법령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일부에서도 법령이 진짜 별로다. 법률임은 모르겠어도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더라고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이라 하더라도 법령들이 영이 명령이 그 법률 자체를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저는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봤자 결국 그 조례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법규 체제와 안 맞다 이러면 그냥 다 사장되는 겁니다. 지금 행안부가 그런 자치법규 심사를 해가지고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조례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조례 중에는 물론 형식상 안 맞는 조례들도 많고 정말 터무니없는 조례들도 많지만 제가 살펴보면 그 조례 중에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조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형식상의 내용상의 법규와 맞지 않다고 다 죽여버리는 저는 이런 건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례 그게 뭔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렇지만 이 자치입법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 얼마나 실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는데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례.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인데요. 당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구 전 청주시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집 남문로 2가에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금이 가고 파손이 정도가 넘쳐가지고 그 사업주를 좀 아르켜달라고 시장한테 요구하니까 아르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는 정부가 일부 권력층의 특권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운영이 공무원들 것이다 하는 양으로 공무원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좌지우지하는 시절이라 그거는 부당하다.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보안대가 있었어요. 보안사. 거기에 끌려가면은 아마 10에 9번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승복하는 때인데 조례안을 취소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대 끌려가가지고 대위한테 요구를 받았어요. 내가. 1991년 7월 24일 압도적 표차이로 청주시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하지만 상위법이 없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청주시장에게 제의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거죠. 1992년 대법원이 합헌이라 판결하며 비로소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1996년 국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까지 이어집니다. 최하위법인 조례가 법률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사례. 주민이 직접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며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자치입법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야. 지금 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정보 네. 공개 조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졌군요. 야, 세상에 저 전혀 몰랐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아까 계속 거의 뭐 꽤 긴 시간을 조례는 뭐 제대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만들기도 어렵고 막 만들어 놔봤자 뭐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를 보니까 오히려 법을 만드는데 조례가 바탕이 된 경우도 있었네요. 네, 그런 사례들이 저것 외에도 많습니다. 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그 뭡니까 비디오가 때에 많이 사용 그 활용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비디오 관련한 그런 어떤 좀 촉진 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또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예. 이제 사장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법률 자체를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공중 이용, 화장실 이용에 관한 뭐 그런 관련한 조례들도 또 바뀐 사례도 제가 기억하기는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정말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초롱하면서 보시더라고요. 부장님께서 예.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나마 더 좋은 조례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필수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성북구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게 오히려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법으로 최근에 다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가 네. 됐고요. 저희도 하나 소개를 하면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인지 예산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예. 4월에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국가재정법이 바꾸면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원래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먼저 시작했고 울산 광역시 동구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이렇게 실제 선순환되고 좋은 조례들이 오히려 정부의 법률을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조금 그래서 좀 필요한 거는 좀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어떤 그 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예, 예. 결국은 위헌 소송이나 행정심판 소송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 한 건 정도 해가지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언제든지 콜만 하시면 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지방자치법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 30주년 지금 우리가 기획으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많이 지금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사실 전부 개정이 됐다는 건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다 바뀐 것 같다. 전부 개정이니까 네, 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거 뭐 얼마나 많이 나아진 겁니까, 이 교수님? 예, 예. 저는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뭐 좀 발전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게 이제 어떤 법이고 목적 조항, 즉 제1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목적 조항에
그 지방행정 그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아주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방의 어떤 행정 과정에 있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 1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 주민 주권 차원에서.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주민 조례 발안이라든지 주민 감사라든지 주민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그 사항들에 있어서 이전 법에서는 이제 만 19세 이상 이렇게 예. 정해놓은 것을 이제 만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민 주권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 의원들이 사실은 일을 잘하려면요 어떤 예. 정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한 어떤 임용 이런 것들도 좀 그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들어갔고요. 예. 좀 아쉬운 것들도 좀 있죠. 어떤 부분이 그럼 아쉽습니까? 저 주민 주권에 대한 것들을 목적 조항에 이제 그 명시를 하고는 있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제 주민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사실 제일 그 저희가 손쉽게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런데 예.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사실 작년에 그 개정 과정에서 들어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뭐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특별 체제에 관한 뭐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좀 근거 조항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도 좀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한수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대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게 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그다음에 주민발안법 통과 뭐 지방이양일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완성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발전이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을 바라보면서 핵심적인 걸 정말 고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결국 핵심적인 거는 조례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 이게 저는 자치입법권이 거의 알파와 오메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은 전혀 저는 타치가 안 됐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이런 거 삭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삭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은 그런 자치입법권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금상첨화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아무리 누더기 개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87년 체제에서 계속 헌법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87년 체제의 핵심은 독재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건데 여전히 경제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안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분권 부분도 굉장히 취약하고 또 최근에 여러 사회적 변화, 뭐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담는 개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지방자치법을 다시 바꾸더라도 더 효용성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뭐 주민 참여라는 부분이 명시화됐다는 점은 분명히 좀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꾸려서 나갈 수 있도록은 못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이번에 정부 개정안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치입법권이라는 그 핵심이 빠져서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 길이 멀다. 네, 저는 굉장히 멀다고 보고 네. 개헌 아니면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개헌운동 열심히 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불안감? 내지는 거부감 같은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게도 어쨌든 뭐 설득의 작업도 필요할 거고 논의의 작업들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 개헌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우려는 사실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내각제로 할 건지 대통령 중심제로 할 건지 사실 요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단임을 할 건지 네, 네, 네. 중임을 할 건지. 네, 근데 그거 헌법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소해서 개헌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어쨌든 87년 헌법은 이제 좀 낡았으니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민투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직접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항수 교수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저 두 분 의견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개헌을 통해서 뭐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실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유보적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개헌이 답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논의긴 하지만 그 개헌을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이거 손 놓고 있을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도적 틀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합의, 지속적인 합의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조금 오늘과 같은 자리가 좀 아주 좀 빈번하게 자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런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합의 또 이런 논의를 자주 하게 하려면 결국은 일반 국민들, 주민들이 정말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근데 저는 적어도 지방 분권형 개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저는 이미 있다고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많은 사회적 대화들을 해왔습니다. 학회가 하고 법조계도 하고 국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했고 대부분이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담았던 내용들에 대한 상당한 저는 합의에 도달했었다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아까 전에 그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권력구조의 문제와 섞어가지고 같이 취급하는 바람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리를 어떻게 해내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건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래서 지방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지네요. 좋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방자치제도의 완성 그리고 그게 이제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뭐 전부든 일부든 어쨌든 헌법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헌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그렇죠. 기본법이 되니까 완전히 기본법이죠. 자 그래서 저희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입법 학회장을 지내시고 현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주제가 헌법과 조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좀 연관을 해가지고요. 교수님, 헌법과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자치의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지역 공동체, 우리 생활 공동체의 문제다. 우리가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지성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치의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우리 헌법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국가 중심으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는 바람에 자치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자치가 아니라 자치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의 태도는 지방 자치가 아니라 지방 통치의 한 수단으로 지방 자치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헌법 117조, 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과 두 개밖에 안 되는 것도 참 서글픈 일인데요. 그 조문의 주어를 한번 보시면은 자치의 본래의 이념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는 주민의 자치여야 되거든요. 주민의 권리여야 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조문의 주어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뭔가 규율을 하는
그런 그 국가 권력 내지는 지방 권력이 주어가 되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틀로 만들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바로 그 때문에 지방자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규범 형성권, 입법권이죠. 조례 재정권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특히 국회의 입법권이나 또는 중앙정부의 그 뭐 행정명령 입법권, 여기에 종속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또는 지방의 주민들은 복리사무가 아닌 질서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헌법적인 헌법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헌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헌 헌법 당시에 지방 자치가 가능했던 그런 행정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그 헌법의 규정에 남아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군사 정부의 잔재가 그대로 살아 남아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에 대해서는 그 별다른 인식 없이 그냥 국가 통치권의 한 부분 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을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네. 해외에서는 어떤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이런 그 헌법과 조례 관계가 해외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뭐 그 뭡니까 그 제일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지방 정부가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거든요.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지방 정부의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찰이 보호하고 어떤 집회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한다. 또는 광장 사용 허가는 어떻게 난다. 이런 것들이 지방 정부 단위로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지방정부의 입법, 조례 입법권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국회가 그 관련된 것을 다 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치안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치안 수요나 질서에 관련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좀 올바른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으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구성 원리로서 이제 분권형 국가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분권형 국가다, 분권형 법치 국가다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단위를,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기구 중심, 기관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117조, 118조의 주어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의 주민은 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주민이 자기의 생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거나 내 주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환상희 교수님 뭐 어려운 이야기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주어가 중요하다. 사실 저나 네. 안희성 아나운서나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예. 근데 사실 주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완전 주체가 달라지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네. 여기 혹시 또 덧붙이고 예. 싶은 말씀이 이게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는 제도 중심의 자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국가들이라든지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되는 뭐 독일, 미국, 뭐 영국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그게 기본권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할 권한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중심으로 헌법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그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제도 자치 중심에서 기본권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틀을 바꾸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좀 울림이 큰 그런 말씀을 저는 한상희 교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역시 이제 주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들 네.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 좀 해보신 적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슬프게도 관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이 주민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노력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이 선물을 왜 줬지? 왜 받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좀 그 수준이 높아지고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좀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인식을 좀 제고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를 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적인 가치에 의해서 휘둘리는 주제로 생각을 해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보통 보면 보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 배타적인 느낌이 있고 진보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이슈로 자꾸 변화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깝다. 지방자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예.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예, 12개 동 전동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주민자치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쟁에 휩쓸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발굴해내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해결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해결의 수혜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치의 기본이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열심히 하신 분 중에 의원도 나오고 네. 구청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상희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단체 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민 자치가 없다.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지방 자치를 보면 사실은 아직도 그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이러한 그 이 관계가 네. 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민자치로까지 발전을 못한 거죠. 아하.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주민이 그리고 또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조례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주민들의 이렇게 조례를 발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저희 그 일반 주민들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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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가 조례 얘기를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법령에서 제한을 좀 덜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오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사회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습니까? 가장 위에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법, 뭐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행령 뭐 이런 거 있고, 그 밑에 이제 조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해주신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그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헌법을 얘네가 그럼 뛰어넘게 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법을 그러면 뛰어넘게 되는 건가 조례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법률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선진적인 국가들 예, 예. 같은 경우, 그런데 프랑스를 보십시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에 관해서는 지방 정부가 실험적인 차원에서 하는 어떤 조치들이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도 단일 국가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입니다. 물론 대단한 분권형 개혁들을 통해서 지금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케이스들을 우리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더 확장된 어떤 조례의 자율권을 저는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정님 생각 어떠세요? 뭐 근데 조례가 지금 그렇게까지 법률을 뛰어넘어서 까지는 그 나가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법률은 그냥 국민 전체 삶을 좀 규정하는
크게 규정하는 거고 조례는 굉장히 미시적인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와 법률과 조례가 약간 충돌이 있을 때는 조례를 더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법에 의해서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아 너네 지역은 그런 특색이 있구나. 예. 그러면 그거는 너네 지역 특색에 담아서 이행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더 진일보되면 법령을 좀 뛰어넘는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까지가 안 되니까 요거라도 좀 하자. 예. 그렇죠? 아니 저 지금 이제 차 교수님이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그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헌법에 그런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아.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앙집권제적인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개헌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저는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막 그 과도하게 하는 그런 지역의 조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또 아까 뭐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하쉬하게 하느냐 네. 뭐 그런 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네. 오히려 조금 더 용기를 내시라. 아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변하면서 정말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우리가 환경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예. 아쉽지만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2회 우리 또 이 헌법과 조례에 관한 이야기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만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지방자치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는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지방정부와 의회가 노력하는 서로 머리를 맞댄 시기였다면 지금은 내용을 갖고 이제 열심히 달려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취약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확대를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주민 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효능감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지방 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당사자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예.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 전제가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국민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집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이 규칙이나 뭐 그 뭐 생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을 뭐 먹을까 말까 혹은 뭐 아침을 한식으로 할까 아니면 양식으로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각 가정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방자치 혹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입법에 관한 그 조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좀 그 어떤 이 자신들만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정말 그 지역 현안이나 지방자치나 이런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주민 참여에 대해서 좀 제도화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조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실 때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서 좀 의견을 자주 듣는 그런 조례를 좀 많이 좀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네. 자. 예, 뭐 저는 오늘 저희들이 다룬 거는 자치와 분권에 관한 문제만 좀 많이 다룬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방 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균형 발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방은 죽어간다. 지방 소멸을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 살기 위한 노력을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달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조례에 묶인 여러 가지 규제나 사설을 푸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조례에 좀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1, 2부 2시간가량 상당히 뭐 좀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 헌법,
조례까지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역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도라는 아주 좋고 멋진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직접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냥 멋진 말 아니면 정말 뭐 교수님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또 한 번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그 시작과 끝이 나 자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자,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더 유익한 자치분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긴 시간 동안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